북극 공방입니다. 팔찌 시계줄 가죽 바느질 영상입니다. 두 번째 칸부터 바느질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칸으로 이동했다가 안쪽으로 바느질을 시작합니다. 힘을 받는 부분을 두 번 바느질 해주면서 모양도 잡아줍니다. 왼손 바늘로 바늘 구멍을 확인해주고 먼저 왼손 바늘로 통과시켜줍니다. 오른손 바늘을 왼쪽 바늘에 십자로 잡아서 당겨줍니다. 오른손 바늘을 통과시켜줍니다. 양쪽 실을 잡고 당겨줍니다. 오른손 바늘로 바늘 구멍을 확인해주고 먼저 왼손 바늘로 통과시켜줍니다. 오른손 바늘을 왼쪽 바늘에 십자로 잡아서 당겨줍니다. 오른손 바늘을 통과시켜줍니다. 양쪽 실을 잡고 당겨줍니다. 가죽이 두 면으로 만나는 부분은 두 번 감아주어 힘을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바느질 마무리는 맨 끝 구멍에서 앞으로 두 칸 이동하면서 마무리해줍니다. 마지막 바느질에서 본드를 실에 발라 마무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